근데 지금 소개해드릴 스타일 아이콘들 역시 2014년 많은 분들의 가슴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드신 분들이죠. 매혹적인 눈빛, 그리고 아찔한 각선미, 그리고 중독되는 음악까지 모든 매력은 다 갖추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성준 씨가 이렇게 칭찬하는 건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괜히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모든 것은 언제나 핫 이슈가 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2014년 스타일 아이콘 어워드 첫 번째 본상 수상자 지금 공개합니다. 화려하고 개성이 강하며 압도적 섹시 카리스마와 걷잡을 수 없는 판무 파탈의 이미지로 자신만의 명확한 스타일과 존재감을 지닌 유일무이 대체 불가능한 섹시 걸그룹 핫 이슈로 데뷔를 했고요. 2014 스타일 아이콘 포미니. 2009년 핫 이슈 공개 당일 실시간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K-POP 아이콘으로 급부상하였다. 2010년부터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중독성 있는 노래로 필리핀, 태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를 접수한 K-POP 아이콘. 2013년 파격적인 스타일과 퍼포먼스로 완벽히 무리오른 포미니. 자신만의 포인트 컬러가 뚜렷한 차별화된 패션을 선보이며 패션 아이콘으로 등극했다. 2014년 아이돌 세계에서 가요계 세계로 안착하며 꿈 많은 소녀의 모습에서 강하고 멋진 여성으로 탄생한 자신만의 명확한 스타일과 존재감을 지닌 2014년 첫 번째 스타일 아이콘 포미니. 2014 스타일 아이콘 어워드 첫 번째 본상 수상자 포미닛은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중독성 있는 노래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 대륙에서도 단독 콘서트를 연 국내 최초의 걸그룹입니다. 특히 포미닛은 멤버들 각각 가수와 배우,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만능 엔터테이너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들이 착용하는 패션 아이템은 남들과 차별화된 스타일을 선보이며 이슈 메이커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희 포미닛이 싸이아에서 이렇게 상을 받아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네,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 그리고 퍼포먼스 스타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저희를 위해서 항상 신경 써주시는 홍승성 회장님, 또 포미닛 팀 용은 삼촌, 정은 언니, 영찬 오빠, 우성 오빠 감사드리고요. 해림 언니, 진희 언니, 부원장님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항상 옆에서 저희 응원해 주시는 포니아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포미닛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포미닛 부모님과 멤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스타일 아이콘 어워드. 이번 시상에는 뛰어난 미모와 안정된 진행 능력으로 야구 여신에서 만능 MC로 거듭난 아나테이너 최희 씨가